대수적 구조 중 하나인 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수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 보통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집합은 어떤 대상들을 대부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표현 방법이죠. 자, 그리고 그 집합 지가 있으면 그 지에 잘 정의된 연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수적 구조에서는 이제 이 어떤 연산에 대해서 이 집합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소괄호로 G란 집합은 이 연산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집합이 이 연산에 대해서 이세 가지를 만족하면 이제 그 집합치는 이 연산에 대한 군이 됩니다. 자, 그세 가지 법칙은 첫 번째 결합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G의 임의 연소 x, y, z가 있으면 x, y, g 차례로 이 연산을 하는 것에서 x, y 연산 뒤에 g 연산하는 것, 그 x 여기 있는데 y, g 연산한 다음에 x 있는 것,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이때 x의 위치가 여기 오른쪽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연산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의 연산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XYZ 이 상태에서 연산의 순서만 이 소괄호로 바꿔서 봤을 때 그때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항등원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원소가 G에 하나 존재하는데 보통은 이제 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E가 존재해서 모든 G의 원소 X에 대해서 X 연산 E와 E 연산 X는 X로서 같을 때 우리는 이 E를 항등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E가 G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역언이 있어야 되는데요. 역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이각 X마다 어떤 X' 원소가 G에 또 존재해서 X 연산 X'과 또 X' 연산 X는 서로 같은데 이게 아까 위에 항등원이 되어야 되는 이 X'이 각각 X마다 존재할 때 우리는 그 집합 G의 연산에 대해서 항상 역언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결합법칙과 항등원 존재 그리고 역언 존재 이세 가지를 만족하면 아까 말한 소괄호 G, 커마, 서클 이것은 군이라고 합니다. 자, 군은 영어로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룹이라고 합니다. 다음 교환법칙은 사실 군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교환법칙이 있다면 그 군을 더 이제 특수한 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환법칙은 G의 임의 연소 x, y에 대해서 x 연산 y 한 것과 y 연산 x 한것 서로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교환이 가능할 때 우리는 교환법칙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 G가 군이면서 동시에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우리는 그 군을 가환군 또는 아벨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G 원소의 개수가 유한일 때는 그군 G를 유한군 이라고 하고, 군 G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면 그 군을 무한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한군일 때는 그 집합의 원소의, 군의 원소의 개수를 셀수 있는데, 그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위수라고 하고, 영어로 오더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연산 정의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연산 정의 이런 표현 기호 없이 그냥 군 G에 대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보통 A1이랑 A2가 G의 원소일 때 연산을 그냥 곱셈처럼 A1, A2 이렇게 연산이 되었다는 걸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A1 연산을 A1 제곱 곱하기랑 마찬가지 똑같이 쓰죠. 그리고 항등원을 이제 2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A1의 0제곱으로도 정의를 할수 있고 그리고 곱셈에서의 항등원이 1을 따와서 이렇게 1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군 G가 만약에 가항군일 때는
가항군일 때는 원소 A1, A2에 대해서 A1 더하기 A2, 네, 덧셈으로 이렇게 표현을 네, 가항군에서는 하고요. 그리고 A1 더하기 A1은 네, 2A1, A1을 제곱이 아니죠. 네,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항등원은 네, 2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군의 예로는 이것은 정수의 집합, 유리수 집합, 실수 집합, 무리수 집합인데요. 네, 정수, 유리수, 실수, 무리수는 덧셈에 대한 군이 됩니다. 네, 무한군이 되겠죠. 그리고 Q스타, R스타, C스타는 C스타? 네, 그 유리수 잘못 썼네요. 실수, 네, 복소수 집합에서 0을 각각 뺀 집합을 뜻합니다. 자, 유리수에서 0 빼고, 그리고 실수에서 0 빼고, 복소수에서 0 뺀 그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네, 무한군이 되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